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만약 치료제. 맞냐, 먹냐, 붙이냐 입니다. 자, 비만약 치료제의 열풍이 스펙트럼이 점점 확대되고 있네요. 처음에 킴 카사디안이에요. 하여튼 엉덩이 크신 분. 그분이랑 일론 머스크가 물론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했죠. 근데 이제 위고비로 큰 효과를 봤다고 하면서 노보노디스크의 그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덴마크는 우유, 치즈 이런 것만 잘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것부터 보시면 덴마크 정말 숨은 강자 아닙니까? 그렇죠? 해상풍력의 최강자 오스테드, 그 다음에 블레이드, 터빈, 베스타스, 거기다가 노보노디스크라는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을 갖고 있고, 그렇죠? 낙농업 국가로 강한 건 원래 있던 것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했습니다. 덴마크가 무슨 우리나라랑 옛날에 뭐 축구 몇 번 한 번 붙은 적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뭐 쟤네 북유럽에서 키 큰 애들 축구하러 온 애들 우유 먹어서 키 크네? 이랬는데 지금 보시니까 얼마나 사업이 굉장히 다방면하게 강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 중심의 세계에서 자, 덴마크란 나라에 이 어떤 도대체 이 강소국이라고 해야겠죠. 뭐 엄청나게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엄청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그 강점을 갖는 분야가 톡톡 튈까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덴마크를. 이거는 일라이릴리 홈페이지인데 노보노디스크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일라이릴리가 이제 우리 저 코로나 치료제 때 일라이릴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또 뭐 모더나도 백신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치료제 백신을 막 트럼프가 뭐 황제로 다 맞고 그때 있었는데 일라이릴리가 치료제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좋은 거예요.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 돼서 주가가 좋지가 않거든요. 코로나 때 백신으로 엄청나게 떴다가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딱 찍고 바로 머크의 키트루드한테 1위를 내주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지금 일라이릴리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머크의 키트루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거든요. 근데 뭐 2030년 예상하는 뭐 의학기관에서 외국 기관에서 보면은 2030년에는 그 10위 안에 항암제들이 10위 밖으로 다 밀려나고 이 비만 치료제들이 득세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의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일라이릴리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만 있었다면 화이자랑 같은 운명이었겠지만 비만 치료제로 부활을 했다. 여기 보면 마운자로라고 나오고 있죠. 마운자로가 얘네의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마운자로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당뇨병 치료제인데 그거랑 똑같은 기전을 용법이랑 용량만 달리 해가지고 제바운드라고 나온 그게 바로 비만 치료제예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간단한 상식인데 제1형 당뇨랑 제2형 당뇨가 있죠. 제1형 당뇨병은 대부분 어렸을 때 발병해서 소아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1형 당뇨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저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고통과 함께 그냥 태어나는 선천적인 그런 부분이 크죠. 그리고 우리 인슐린 많이 들어봤죠? 인슐린.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어렸을 때 더 락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폭주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깡패 집단을 때리는 그 모습이 상상되는데 거기 버스에 같이 탄 남자 중에 뻐드렁니 그 남자가 그 당뇨병 환자예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가 없어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막 찾으러 가거든요. 그 뻐드렁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한 명이 인슐린이 부족해갖고 찾으러 가는데 쓰러질 것 같아서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거기 가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거든요. 여기는 이 일용 당뇨병 환자가 바로 그거예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치료제에 관련된 것들은 다 제2형 당뇨입니다. 뒤로 가면은 제2형 당뇨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신체가 인슐린을 생성하거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복잡한 만성질환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인슐린 및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에 밑에 보면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몸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이 있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사는 일라이릴리죠. 일라이릴리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치료법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지금 적응증으로 갖고 있는 거는 제2형 당뇨에 가깝다. 물론 이 회사들이 인슐린도 만듭니다. 그거는 제1형 당뇨병인 분들이 있는 매일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이 제2형 당뇨는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당뇨병 치료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거기서 비만을 줄이는 효과가 발견돼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비만입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 심장병 및 특정 유형의 암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만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제2형 당뇨를 치료하고자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거기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돼서 비만 치료제까지 갔으니 결국에 지금 당뇨병 환자분은 비만과 함께 만나서 그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비만이신 분들은 당뇨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비만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이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두 개로 갈라서 각각 제품을 내놓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효과를 많이 얻고 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무려 6억 5천만 명의 비만 환자가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합병증 치료에 예상되는 비용이 1.2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 저거네요. 수술 없이 20% 이상의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라이릴리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GLP-1 호르몬. GLP-1 호르몬이 이 배고픈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GLP-1 분자가 식욕을 억제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할지를 연구를 해서 이 GLP-1을 가지고 만든 게 이 비만 치료제의 원리입니다. GLP-1, 이 호르몬 갖고 만든 것이고요. 저게 바로 우리 몸의 그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처음에 나왔던 비만 치료제죠. 처음에 빅토자라는 제2형, 아까 나왔죠.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당뇨병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그 빅토자에서 이 지금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서 비만 치료제로 나온 게 싹센다입니다. 여기에 끝에 주사바늘이 달려 있고요.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맞는 거. 그리고 성분은 니라글루타이드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킴 카다시안이라던가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가 좋다고 올렸다고 했죠. 위고비 뭐냐? 위고비 이제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근데 위고비는 또 어디서 나왔냐? 아까 빅토자라는 당뇨병 치료제가 싹센다가 됐다고 했죠. 싹센다로 분리가 됐다고 했죠. 여기 위고비도 마찬가지죠. 위고비도 처음에 오젠픽이라는, 자, 성분이 달랐죠. 싹센다는 리리글루타이드고 오젠픽은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오젠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해서 비만 치료제로 만든 게 위고비예요. 그러면 싹센다랑 위고비의 차이는 뭔가?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위고비는 한 주에 한 번 맞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위고비입니다. 여기 써 있죠. Once weekly. 주 때마다. 맞죠? 자, 그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에 지금 위고비의 그 위고비가 나왔고 제파운드. 제파운드는 아까 전에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해서 비만 치료제로 나온 게 제파운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마운자로입니다. 마운자로에서 제파운드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1회를 맞았던 거는 노보노디스크의 이 빅토자에서 싹센다. 그 다음에 주 1회로 넘어가서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마운자로 제파운드. 그 다음에 저 노보노디스크는 오젠픽 위고비.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겠죠. 자, 요것들이 다 주사제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천당제약 우리나라 이제 기업 얘기해야죠.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요 관련해서 가는 것들이 삼천당, 라파스, 대원제약, 나이백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자, 아까는 그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을 다 설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그 저 주사제형들이 지금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가 똑같이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랑 주 1회를 맞는 주사제형인데 그 주사제형이라는 단점은 있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근데 싹센다보다는 일 1회를 주 1회로 넓혔으니까 좋죠. 그거를 뭐 월 1회나 이렇게 늘리는 기술, 그거는 또 펩트론이 갖고 있어서 펩트론이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변경하는 플랫폼 기술이고, 요 지금 약에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한 그런 기업들인데, 지금 삼천단제약은 원래 뭐를 하는 회사였냐, 이런 겁니다. 일반 의약품은 우리 의사의 처방전 없이 병원에 안 가도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죠. 다 점안액입니다. 다 눈이 뻑뻑할 때 가서 점안액을 사는 것들. 그리고 전문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가시면 전문의약품이 여기는 처방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처방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들고 가야지 살 수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안구건조증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이라는 병명이 나온 것은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가야 돼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의약분업 뒤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안구건조증. 저 점안액도 사실 안구건조증까지는 아니지만 눈이 뻑뻑할 때 약국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삼천단제약이 지금 완전히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냐? 당연히 지금 앞에 그 얘기를 했으니 지금 삼천단제약이 지금 하는 것들이 저기겠죠. 삼천단제약이 지금 하는 것들이 아까 경구용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 안 나왔는데 먹는 거, 먹어서 하는 거. 근데 이게 경구용이 그러면 세계적으로 없었느냐? 경구용이 최초 있습니다. 이것도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림은 안 준비했는데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는 게 있어요.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로 똑같은데, 그리고 경구용 GLP-1 수용체입니다. 아까 GLP-1 나왔죠. GLP-1 제제가 우리의 식욕을 감퇴시켜서 비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근데 그게 유일한 경구용입니다. 근데 왜 그럼 노보노디스크는 유일한 경구용이 있는데 이거를 열심히 팔지 않았을까? 생물학적 제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은 만약에 먹으면 거기서 바로 효능효과가 완전 사라져버립니다. 먹는 순간 식도를 통과해서 거기서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사를 맞는 것보다 먹는 게 좋고 먹는 것보다 붙이는 게 좋겠죠. 편리성에서. 근데 왜 안 하느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사를 1회 맞는 거에서 주 1회 맞는 것으로, 1회에서 주 1회 넓힌 거.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환자한테 편의성을 중대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경구용이 효과가 뛰어났다고 했으면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가 벌써 이게 벌써 대박이 났어야죠.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가 유일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FDA 허가를 받은 경구용 약물인데 그게 정말로 지금 더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싹센다나 위고비나 무슨 마운자로, 잿바운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 자, 이거는 지금 라파스의 지금 그림이었는데요.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주사제랑 마이크로니들 패치, 요거의 차이점인데 라파스의 기술은 이런 거예요. 라파스의 기술은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지금 맞는 게 다 싹센다, 위고비, 그리고 오젬픽, 잿바운드, 마운자로 전부 다 주사제형이잖아요. 주사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찔러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은 수지상 세포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수지상 세포. 근데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여기 대식 세포, 여기 요만큼만 찔러서 저거보다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딱 보더라도 어떤 게 아프겠어요. 이렇게 바늘이 여기까지 직히 찌르고 들어가면 아프죠. 근데 우리 요즘에 불주사라고 요즘에 많이 바뀐 거 아시죠? 불주사 저희 때는 여기 자국이 났거든요. 아주 흉터가 났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여기 자국이 안 남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의 기술이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지금 피부 수분에 의해 서서히 녹아서 진피층에 용해된 적은 양으로도 안전하게 항원을 전달하는 면역 유효성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패치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드름 치료 패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제제죠. 위고비 주사제의 개량 신약, 국내 임상 1상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이백을 보죠.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지금 그 뜨고 있는데, 자, 나이백은 뭐가 있느냐? 나이백이 원래 지금 그 개발하고 있던 게 NP201이라고 있습니다. 나이백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원래 특발성 폐섬유증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적응증이 이런 거였어요. 특폐섬유증 치료제. 그러니까 폐 쪽에 관련된 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전에 원래 오젠픽이라던가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를 하다가 그게 위고비랑 제빠운드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임상에서 발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P201을 개발하고 있는 게 원래 폐섬유화나 폐에 관련된 거를 개발하고 있다가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여기서 저기가 발견됐어요. 비만에 관련된 치료제 그게 발견됐어요. 약물이 발견해서 간 조직에서 지방 형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발견돼서 요거를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타이드 약물 경구 정달 제형 플랫폼. 얘네들은 경구용이죠. 그러니까 라파스는 패치형, 나이백은 경구용. 요런 걸로 해서 아까 주사 제형을 조금 더 편의성을 갖고 올 수 있게 개발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라 뜨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아직 임상 1상이거나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을 하거나 이런 단계고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는 유일한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부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조차 지금에 나온 주사 제형보다 효과가 더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듭형. 내 베들레헴 로그 아웃!